신한계의 의원들도 결국 한동훈에게 등을 돌리며 한동훈의 힘이 급격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에게 반바지 사장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당 내에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이 두 곳에서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살펴보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빌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정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친한 동계로 분류되는 김 의장조차 특검법 당론 발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원내의원 10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차원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사기 탄핵 특검을 주장하며 야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동력이 약해진 상황임에도 여기에 친한계 의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사실상 한동훈발 특검법은 좌초된 셈이죠.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한동훈의 표정을 보시면 여유 넘치는 척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써 당황을 감추려는 표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당내 여론들을 보면 친한 의원들마저도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러한 분위기를 당대표 회담 당시에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말이죠. 대표회담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동훈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건 당내 이견 등 설득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동훈은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발언했죠. 하지만 당내 10명도 설득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기만 하며 앞뒤 다른 말만 뱉어대는 한동훈. 무능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능력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스스로 제시한 비전을 하나도 관철해내지 못하고 그저 민주당에 대한 반대 하나만으로 장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동훈, 과연 당신의 허접한 수준의 정치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 좋은 소식 있으면 소개해드릴 것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